여러분 안녕하세요. 빠르크입니다. 자, 오늘 이제 카탈리나 업데이트 이후에 아이패드 사이드카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 사이드카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간단한 색보정, 이제 영화 신시티에서 쓰였던 그런 효과를 한번 사이드카를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파이널 컷 프로의 화면을 아이패드 사이드카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자, 무브 투 아이패드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제 맥북에 있는 화면이 아이패드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아이패드에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이드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펜슬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주셔도 되지만 이렇게 마우스를 이용해서 또 작업을 해주셔도 돼요. 자, 이쪽에 창을 보시면 창을 이렇게 좀 이렇게 당길 수가 있습니다. 창을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가 있고요. 아니면 창을 여러분들이 더블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창을 맞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창을 이렇게 맞추면 네, 모든 그 화면을 다볼 수가 있는데 해상도가 조금 네, 다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만 일단 두겠습니다. 자, 그다음 컬러 보드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컬러 인스펙터를 클릭하신 후에 컬러 보드를 한번 추가를 해서 여기에서 이 빨간색 부분 있죠? 이 빨간색 부분을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설정해 주시면 돼요. 마스크를 설정하는 방법은 이쪽에 쉐이프와 컬러 마스크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컬러 마스크를 추가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빨간색 부분이 돼 있는데 빨간색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클립을 선택하고, 자, 그 다음에 컬러 마스크, 네, 스포이드 부분을 클릭을 한 다음에 이렇게 좀 드래그를 해서 색깔 영역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지금은 어떻게 잡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뷰 마스크를 통해서 마스크가 얼만큼 잡혔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빨간색 옷 부분만큼만 잡혀 있는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마스크를 기본적으로 인사이드에 두었어요. 근데 이제 아웃사이드에 두시면 이제 바깥 부분이 선택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Saturation 부분이 있어요. 컬러 보드의 Saturation. 여긴 채도를 조정을 하는데 채도 값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낮추어 주시면 모든 이제 그 마스크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흑백으로 바뀌게 됩니다. 흑백으로 바뀌기 때문에 재생을 해보면 이런 느낌으로 네, 영상을 만들 수가 있죠. 자, 굉장히 간편한 방법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널 컷 프로 10.47 버전에서 또 업데이트가 된 기능이 이제 HSL을 이용해서 컬러 마스크를 지정을 하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스포이드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한번 재생을 눌러볼게요. 자, 재생을 눌러보면 어떤 부분은 또좀 잡혀 있는 부분도 있고요. 잘안 잡혀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 S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원하는 색 영역만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게 훨씬 그 색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넓어지고 마스크를 좀더 깔끔하게 이렇게 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색깔 영역을 이렇게 맞춰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물론 지금은 마우스로 했지만 여러분들이 펜슬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게 된다면 좀더 쉽게 또 작업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만 좀 잡혔으면 좋겠잖아요. 이 부분만. 네. 좀 간편하게 잡히죠? 그리고 이렇게 이동하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이드카에서는 이렇게 좀 이동을 하면서 좀 작업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신시티 효과 이제 카탈리나 이제 사이드카에서 한번 해봤는데요. 어떠신지를 모르겠어요. 네. 그냥 맥에서 그냥 편하게 또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혹은 또 사이드카를 이용해서 좀 더 직관적으로 또 작업을 또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